오빠 취향은 차갑게 따뜻하게. 따뜻하게. 더 기분이 찝찝한 순간은 빨간색으로 이름 쓰기, 음원 발표 날 4시 44분에 시계 보기. 음원 발표 날 4시 44분에 시계 보기. 형들 10명과 술자리, 남자 동생 5명과 술자리. 형들 10명과 술자리. 하루 종일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아이린, 조용필. 아이린. 나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운 수식어는 오타쿠 핵주먹. 핵주먹? 핵주먹. 음악이 내 인생에 차지하는 비중은 90% 이상이다. 그렇다? 아니다. 아니다. 듀엣 앨범을 낸다면 거미, 수지. 수지. 피처링을 받는다면 유병헌, 김건모. 김건모. 빈챙과 얼굴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꾼다? 안 바꾼다. 오혁과 비슷하다는 말이 솔직히 기분 좋은 편에 가깝다? 기분 나쁜 편에 가깝다? 기분 좋은 편에 가깝다. 사람들의 기억 속에 땡땡으로 남고 싶다. 래퍼, 보컬리스트. 보컬리스트. 더 자신 있는 것은 라이브, 스튜디오 녹음. 스튜디오 녹음. 멘토를 고른다면 조혜련, 이경실. 와, 이경실. 딘의 외모에 딘딘의 랩 실력 같기, 딘딘의 외모에 딘의 노래 실력 같기. 딘의 외모에 딘딘의 랩 실력 같기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